내가 이거는 장담까지는 아닌데 연계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거는 연계에 대해서 다시 나올, 그러니까 이 지문 아닌 다른 지문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좀 좋아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거 관련된 글도 많고, 그 다음에 아까 앞부분에 말했던 이 scarcely의 이자 빼먹는 거, unconscious 이거 두 개 명사형 틀린 거, sub와 on의 차이점 좀 알아두시고요. 필기 다 돼 있죠. 이거는 요 지문 유닛 11에 이 지문은 연계의 가능성이 좀 보인다. 뭐 안 돼도 뭐 상관은 없지만 일단 원지문을 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 여기는 특히 이번에 유닛 11 이제 어휘 정리를 좀 해서 나눠줄 때는 여기 부분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어휘가 좋은 게 되게 많아요. 자, 한번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중간고사에서 또 한번 휘청했던 학생들은 야 이거 본문 외워봤자 소용없구나. 아니야, 본문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본문의 해석이 되게 중요하고 그 해석 속에서 이게 뭘로 바뀔 거냐의 문제인 거지. 알겠죠? 자, 이거는 명사예요, 형용사예요? 명사예요, 형용사예요? 얘는? 얘는 명사죠. 얘는 동명사죠. 만드는 것은 다만 그 명사가 동사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는 거죠. 1 million입니다. 1 million dollar. million dollar면 공이 몇 개입니까? 1, 10, 100, 1000, 10만, 10만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이게 달러니까 거기다 공을 세 개 더 붙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뭡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1000달러가 우리가 보통 grand라 그래요. grand. one grand. 이게 1000달러예요. 그러니까 달러 기준에서. 이게 100만 원이니까 1000달러가 100, 1000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을 말하죠. 1년에 10억을 봅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다? nothing. 여기서 nothing은 make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못 번다 in 9. 9년 동안. 여기서는 year가 빠진 거죠. 9 years. 이게 빠진 게 많아서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근데 그 9년이 preceding 9년이에요. 앞선. pre가 앞이란 소리죠. 앞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2, 1년, 2년, 3년, 땡땡땡땡땡, 9년, 10년.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one year가 몇 년을 말해요?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10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년 동안에는 nothing이에요. 자, 이 조합이 1번 문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게 주어니까 이것은 does not bring the same pleasure. not as니까 not the same as니까 이것만과 같지 못하다. 이것만 못하다. A 문장 중에 제가 A라고 표현할게요. 1번 문장의 A는 뭐만큼이다? 이 having도 주어로 보세요. 이렇게. 이걸 이게 원래는 접속사니까. 'Having the total evenly'입니다. evenly. evenly는 뭐냐면 뭘 말하겠습니까? 1년부터 이거 A의 경우고, 자 B의 경우를 말하면 1년부터 10년을 똑같이 가져가는 것. even. 일단 짝수란 뜻이죠. 공평한. 그래서 평평한이라는 뜻도 있죠. 이 비번은 공평하게 1년에 얼마씩? 1억씩, 년 1억씩을 공평하게 10년 10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분이죠. 공평하게. fair하게. fair는 공정인데, 사실은. 뭐 비슷하죠. 공정. 평등하게, 공평하게 다 나눴어요. distributed over the same. 뭐뭐에 걸쳐서죠. over는 걸쳐서. 걸쳐서. 10년 내내 이 말이에요. throughout. 그것 동안 throughout. 전치사입니다. 한 단어예요. 이거에 이 10년 동안을 쭉 걸쳐서. 그죠? distributed 된 토탈입니다. 이렇게. the total이에요. the total. 총액. 그 총액을 갖는 것은 그것보다 이랬으니까 뒤에 동사가 생략된 거다. 동사가 생략된 거다. 그 동사가 does 위에 있는 거 똑같죠. bring pleasure. 지금 얘가 빠진 거죠. 다만 앞에 있는 내용과 같아서 얘를 생략할 수 있는 그죠? 마치 관계대명사처럼 선행사가 존재하면 뒤에서 빼는 것처럼 해서 이 as 무슨 무슨 than 뭐 nor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사 관계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용어만 알고 계세요. 그냥 접속사인데 앞에 있는 겹치는 내용을 그대로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서 마치 유사하다 해서 유사관계대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뒷부분에다가 여기 있었던 동사를 집어넣고 해석하면 편해요. 얘네들이 가져오는 즐거움만큼 똑같은 즐거움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 해석이에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용어는 그냥 어려우면 안 써도 돼요. 근데 얘네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던 것만 알면 돼. 해석을 이걸 집어넣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해 갔나요? 그래서 토터 이거를 즉 10억입니다. Every year for 10 years. 나 여기 10억이 아니라 1억이죠. 1억씩 매년이죠. 그것도 in a row 연속적으로 연속해서 in a row 연속해서 successively 연속 하나 더 외우세요. consecutively 연속한 날 해에 10년 동안 똑같이 잡는 것만큼의 즐거움을 가져오지 못한다. 이유가 뭐냐? 모르죠. 그게 이거의 요지니까. 안 가르쳐 주지. 그리고 내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번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일단 볼게요. 일단 이게 A고 방금 1년에 10억 1년에 1억씩 10년 B입니다. 자 그러면 A와 B 중에 즐거움은 누가 더 크다고요? 일단 이 글의 요지는 이거예요. 좀 알아두시라고. 그럼 이따가 글이 나올 거니까. 그럼 이것을 바꿔서 만약에 B와 A를 잡았으면 부등호를 바꿔야 됩니다. 즉 반이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반이어로 표현할 수 있죠. 이게 뭐라고 나오겠죠. 이거를 이제 본문에 나오겠죠.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를 이렇게 바꾸면 목적어를 바꾸면 반대로 표시할 수 있으시면 돼. 오케이? 그러면 얘가 무슨 말인지 얘기해봐. inverse order가 뭐예요? inverse는 반대 opposite order예요. 다른 순서. 반대 순서는 뭘 말한 거예요? A를 말해요? B를 말해요? A를 바꾸란 소리야? B를 바꾸란 소리야? B는 바꿀 게 있어요? 10년 동안 똑같은데? A를 바꾼 거죠. 그러면 여기서 A는 몇 년도를 말해요? 10에서 1로? 10에서 1로. 그러니까 몇 년에 받는 거? 여기에 받는 거. 한 번 받는 거를 여기로 받는 것도 똑같다. The same, 똑같은 것이 apply to, 적용됩니다. 어디에? 반대. 1년, 첫 번째 10년, the first에. Make a bundle. A bundle은 여러분들
얼굴이 번들번들해지는 거 아닙니다. 자, 번들은 여러분들 그 홈쇼핑에서 많이 보셨죠? 그죠. 번들, 이걸 말하죠. 이겁니다. 덩어리란 소리죠. 덩어리. 10억을 첫 번째 해에 버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인버스 오더라고 했습니다. 역방향, 역순서, 반대 순서를 말한다. 그거는 1년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서 nothing. 그죠? 근데 여기는 또 이제 making이 빠진 거죠. making nothing for the remaining. remaining이면 당연히 2년부터 10년. 이걸 말하죠. 왜 그럴까? 이게 뭔 것 같으세요? 결국에는 행복이라는 것은 양의 개념입니까? 총합의 개념입니까? 횟수의 개념입니까? 횟수의 개념. 이게 얘기를 핵심이에요. 소확행. 작은 행복을, 음악을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소확행. 작은 행복을 여러 번으로 나누죠. 내가 오늘,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서 그 전에는 난 행복하지 않아. 이러면 A가 되는 거죠. 그 꿈을 이뤘을 때 난 그러면 무슨 행복을 얻을 것이냐. 그러면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작은 것에 확실한 행복을 가져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영어도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 다 똑같은데 영어에다가 내가 비유법을 좀 쓰자면 학생들이 영어를 잘한 것만 원해요. 잘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즐기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적, 회화에서, 이건 내가 뼈저리게 느낀 건데 한국에서의 가장 큰 적은 한국 사람이에요. 여자의 가장 큰 적은 여자라고. 한국 사람은 남이 영어를 우렁차게 자신 있게 말하면 뒤에서 흉봐요. 야, 왜 쟤는 영어도 못하면서 이게 나대? 근데 영어를 또 잘하면서 발음이 좋으면 야, 쟤 되게 재수없지 않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잘 된 것만 보고 싶어요. 영어에서 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TV에서 나오는 수많은 영어를 이게 자신 있게 뱉는 사람들을 전부 다 평가해요. 영어를 자기는 안 하면서. 와이, 막상 원어민들은 발음을 크게 따지지 않아요. 진짜로. 우리만 따져요. 필리핀, 인도, 그죠? 발음 엄청 따져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근데 걔, 원어민이 판단했을 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들 그 동아고에서 원어민 선생님 반에 가서 질르라고 얘기한 게, 원어민들의 기준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만, 우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유학생들, 한국 사람들끼리 외국에 모여있으면 서로 영어를 안 해요. 창피해서. 근데 그 멕시코나 거기에 나와 있는 무슨 뭐 콜롬비아나 브라질에서 온 애들 있죠. 그 남미의 그 특유의 자신감. 아, 걔네들은 뭐 한국 사람보다 발음도 안 좋고 단어도 모르는데 나가서 앞에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막 질릅니다. 걔네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죠. 잘하게 되죠. 이제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이 또 조금 샜는데 소확행이다. 과정을 중시한다. 횟수를 중요한다. 그래서 somehow, 어찌됐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장이건, 그러니까 1번과 2번, 그러니까 A를 말합니다. A의 첫 번째 순서이건 아니면 두 번째 그 역순이 있죠. 역순이건 간에 어쨌든 당신의 즐거움의 시스템이란 소화가 된답니다. saturate. saturate. 그죠? 포화되다. 포화가 된다. 여기서 rather는 very입니다. 또 오히려 하지 말고 매우. 매우 빨리 포화된다. 즉, 1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한 방에 10억을 벌어도 그거에 대한 즐거움은 빨리 없어진다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큰 즐거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큰, 매우 큰, 매운이 아니죠. 매우 큰 즐거움도 saturate, 포화된다,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애지중지하게 사가지고 1년, 2년 지나고 나면 그 만족도가 확 떨어져 있고 막 굴러다니고 기스나 있고 발로 차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요? 그래서 as a matter of fact 오늘 배웁시다. in fact죠. 사실상. 자, 뭐 할 때 쓴다? 반복 설명. 물론 역접도 있는데 재진술할 때 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재진술, 반복 설명 중요하니까 당신의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에 갈려있다? far more, 훨씬 더 바로 넘버에 달려있다. 여기서 인스턴스는 또 예시하지 말고 사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행복한 사건이죠. 인스턴스에 갈려, 지금 뭐 이벤트죠. 쉽게 말하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fair, affair,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다, number. 이거래 요지 한 달로 딱 적으라 그러면 넘버가 중요하다. 여기서 누가 넘버예요? A, B. 누가 넘버야? 넘버가 중요하다. 누구보다? 파지티브 필링이 즐거움입니다. Pleasure.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얘네들은 주어, 동사, 여기 목적어가 빠져있죠? 파지티브 어펙트라고 하는 긍정적 영향이라고 부르는 목적어가 생략됐죠. 목적어가 생략됐으니까 what을 쓰지. 뭐보다? 얘보다. on their. 여기는 depend on이 빠진 거죠. intensity. 누가 intensity? 당연히 A가 intensity. 10억! 여기는 1억 곱하기 10회. 알겠나? 이거는 내가 왜 여러분들 연계 지문을 언급하냐면 이런 글들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로또와 연금 복권의 차이 뭐 이런 거, 한 방에 다 주는 거랑 10년 동안 나눠서 주는 거랑 뭐 할래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요지고, in other words는 good news is good news first. 처음에는 좋지만 여기서 good news는 10억이에요 1억이에요? 굿뉴스 10억이에요 1억이에요? 여기서 10억 얘기하죠. 그 10억이 됐건 1억이 됐건 간에 how good, 얼마나 좋은지, how good matters little. 근데 very little. 아까 little은 긍정이라고 했어요? 부정이라고 그랬어? little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조금이야 없다야? 없다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아까 했죠? scarcely, few. matters까지가 완전한 문장이다. how good, 얼마나 좋은지는 matters, 중요합니다. little, 거의 없습니다. 이 글의 요지를 잘 나타내는 겁니다. how good, 즉 다시 말하면 10억이냐 1억이냐는 how good. how good은 중요한 게 아니다. how good은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how open이 중요하다. 알겠나? How many times가 중요하다. 이해갔어요? 중요한 질문이죠. 요거를 다음 시간에 in order 요 부분을 바꾸면서 시작했습니다. In, so to have 요거를 부사구를 절로 바꾸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중간고사 영작에 나왔었죠? 원래 본문은 절이었는데 구로 바꿔버렸죠? 조건 영작. 주어진 단어 자체가 구로 바뀌어 있어요. 나왔었죠? 풀었죠, 우리? 그래서 이 so to 부정사만 보면 이제 절로 바꾸는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